우리 동네 정릉에는 유명한 예술가들이 많이 살았다고 한다. 특히 교과서에 항상 실려있는 시인 신경림 선생님은 정릉에서 30년 넘게 사시면서 정릉에 관한 시도 두 편이나 쓰셨다.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시를 따라 동네 산책을 하려 한다. 선생님이 가장 애정하는 시, 정릉에서 서른해를 이라는 시를 들어보자. 정릉에서 서른해를 신경님. 어느새 서른해가 훨씬 넘었다. 정릉에 들어와 산 지가 아이들도 여기서 자라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자리 잡고 은행 옆 주민센터 그 건너 우체국 다시 그 옆 약방의 냉면집 눈에 익지 않은 거리가 없고 길들지 않은 골목이 없다. 그런데도 나는 매일 아침 이 골목 저 거리를 훑고 다닌다. 어제까지 못 보던 것 새로 볼 것 같아서 밤이면 깨닫지만 아무것도 새로 본 게 없구나. 아침이면 다시 활기차게 집을 나온다. 이때까지 못 보던 것 무언가 어제 보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뭔지 오늘 찾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정릉에서 서른해를 넘게 살면서 정릉 골목길을 오랫동안 걸어왔고 눈 감아도 험한 동네이지만 선생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싶으셨나 보다. 잘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 안으로 안으로 자꾸자꾸 반성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? 한예로 몇 년 전에 성북구에서는 선생님의 문학관을 1,000평 넘는 부지에 크게 지으려고 했다가 선생님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한다. 화려하게 지은 문학관보다 선생님은 내면이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나 보다. 참 야무지신 분이다. 그래서인지 매 걷는 이 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새롭다.